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날짜 함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이 계산을 하는 수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생년월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나이를 계산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 계산식을 한번 보면은요.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 생년을 빼서 거기에 더하기를 하게 되면 실제 나이가 구해집니다. 자, 그럼 다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추출을 해야지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월일 형태인 생년월일이라면 현재 생년월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와 월, 일을 분리하는, 즉 추출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옆에 여기 빈셀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생년을 한번 추출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는 월, 일을 이렇게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년월일에서 연도만 추출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year 함수입니다. 보통 텍스트 함수를 바로 공부하고 날짜 함수를 공부하는 경우에 헷갈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에서 2002라고 하는 생년을 추출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데이터죠. 형식이 날짜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추출하는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로는 해당 연도를 추출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날짜는 그 형식에 적합한 year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날짜에서 연 또는 월 또는 일을 분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year 함수 선택하고요. 인수 간단하니까 함수 마법사 이용하지 않고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인수에 가로 입력한 후 생년월일을 인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어 생년월일. 그러면 생년월일에서 어떻게 해요? 연도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months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생년월일, 즉 날짜에서 개월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자, 함수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equal months 그리고 생년월일. 엔터 치면 생년월일에서 월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또 day라는 함수는요, 날짜에서 일자만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죠. day 그리고 COCELL. 생년월일이 있는 셀을 참조합니다. 엔터 치면 어떤가요? 이렇게 각각 연, 월, 일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year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month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날짜에서 개월을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일자도 한번 볼까요? day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처럼 생년월일에서 일을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year, month, day 함수를 공부했으니까 나이 수식을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현재 연도를 또 추출해야 되겠죠? year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때 기준일을 사용해도 좋고요. 기준을 아까 today나 now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또는 여기에 직접 today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함수를 중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today 함수가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함수죠. 그러면 연, 월, 일 형태로 날짜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year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연도만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수식을 계속 작성해야 하지만 엔터를 쳐서 결과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017이라고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니까 2017이죠.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여기 S의 서식에 나이의 단위명인 몇 세, 이런 식으로 세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세 이렇게 뜨는 거고,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더블클릭해서, 그럼 현재 연도 빼기,
생년도 구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year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생년월일세를 참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 3월 25일생에 2001을 가져오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여기다 더하기 1이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엔터 치면 2002년 3월 25일생은 바로 실제 나이 16세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간단하게 결과가 구해졌죠? 참고로 여기 단위 문자 셋자가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1 단축키 누르면 셀 서식 상자가 열리죠. 이때 사용자 지정의 서식 기호 0, 숫자를 입력받는 서식 형식이죠. 0 그리고 문자열 표시하고 단위 문자 세하고 붙이게 되면은 16세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께 이 강좌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